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두고 시민 여론을 묻는 공론화 과정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. 여론조사를 통해 구성된 시민참여단 210명이 수기 과정과 종합 토론을 거쳐 다음 달 10일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. 정지용 기자입니다.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을 묻는 시민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공론화가 본격 시작됐습니다. 지역과 성, 연령 등을 고려해 23일까지 2,500명에게 1차 설문조사가 이뤄지고 이 중 250명을 뽑아 시민참여단을 구성합니다. 시민참여단에게는 찬반 양측과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책자를 제공하고 2주간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등 사전 수기 과정이 진행됩니다. 다음 달 9일부터 1박 2일간 시민참여단이 종합토론을 거친 뒤 다음 날 2차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공고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중립적이고 또 공정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하에 지금까지 진행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원칙하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.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여론전에 나섰습니다. 찬성 측은 2호선이 건설되면 도시 어디든 3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이점을 내세우는 반면 반대 측은 효율이 낮아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광주시가 핵심 현안 사업을 두고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공론화 과정. 다음 달 10일 지난 16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. KBC 정지용입니다.